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TV 인터뷰에서 이전에 수혜받은 계층은 신속하게 3월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을 확인하고 5월 초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10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계속되고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도 하고 있어 금리에 큰 상승 없이 국채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4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26명, 해외 유입은 18명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 나흘간 2만여 명이 접종을 받으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전국에서 23,086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총 156명이며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모두 경증 사례였고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습니다. 3.1절 사흘 연휴 동안은 접종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는 각 의료기관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효능이 확인돼 국내에서도 접종 대상이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사가 2030년까지 43조 원을 수소경제에 투자합니다. 정부는 이들 민간 기업의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배터리에 이어 이번에는 수소 동맹을 맺기 위한 회동을 갖고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따뜻한 가운데 3.1절 휴일이 겹치면서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시간을 보낸 소비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연휴가 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롯데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2월 마지막 주 주말 대비 225%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해외 패션 320%, 남성 스포츠 패션 280%, 가전제품과 가구 224%, 여성 잡화가 197%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국 초중고교 등교 개학을 앞두고 신학기 상품 수요가 몰리면서 백화점과 아울렛 모두 아동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523%, 아울렛은 1140%의 아동 상품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가 배달앱 인족 운영사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10배가 넘는 평가액을 올렸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9월 우한 형제들의 35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 우한 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로 인수되면서 네이버는 2019년 12월 기준 현금 1억 달러와 8,9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식 169만 1,051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이버가 받은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의 가치는 어제 기준 2,477억 원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현금 1억 달러까지 더하면 투자 원금 350억 원 대비 10배가 넘는 3,602억 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대신증권이 어제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한 주당 1,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인 2019년의 배당금 1,000원보다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8.59%로 전년에 이어 8%대를 유지했고 1우선주와 2우선주의 시가배당률은 각각 10.91%였습니다.
오는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이 통과되면 대신증권은 23년 연속 현금 배당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